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남고 먹이를 구하는 것은 야생동물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해지기 전 태어날 때부터 많은 위협에 직면합니다. 하이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야생동물 다큐멘터리와 함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시다. 갓 태어난 동물이 하이나에게 맞서 싸우는 장면 30개를 모았습니다. 번식기 동안 출산을 준비하면서 얼룩말은 그들의 어린 새끼들이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출산을 앞둔 이 얼룩말은 갑자기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케냐의 마사이마라 초원에서 발생했는데 하이에나들이 복부를 맹렬히 공격해 불쌍한 동물이 넘어졌습니다. 얼룩말과 동료들의 무력한 방관 속에서 하이에나가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컷 얼룩말은 기어가려고 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새끼 얼룩말은 어미의 자궁에서 끌려나와서 즉사했습니다. 원래 초원에서 뛰어난 속도와 강력한 발차기를 가진 얼룩말이었지만 임신은 포식자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생 사바나에서 태어난 초식 동물들은 포식자들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갓 태어난 야생 동물인 이 동물은 이제 막 걷는 법을 배웠고 사바나에서 어미와 함께 풀을 뜯고 있습니다. 하이에나의 주련은 그 어미와 새끼를 당황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아직 위험한 적을 인식하지 못한 약한 새끼는 여전히 당황했고 붙잡혔습니다. 하이에나는 이 야생 동물 새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다른 하이에나들의 도착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들이 떠난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이에나에게 사자머리는 매우 강한 상대이지만 그들의 교활함은 사자들을 거의 여러 번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사자와 맞서다 보면 하이에나가 이기기도 어렵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신한 사자들이 하이에나를 만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암사자는 바로 출산을 했고 근처에서 숨어있던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 새끼를 죽이고 데려갔습니다. 갓 태어난 암사자는 너무 약해서 이 강하고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들과 맞서지 못합니다. 하이에나는 스토킹 능력으로 사냥을 할 뿐만 아니라 매우 기회주의적입니다. 갓 태어난 임팔라가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비단뱀이 이를 어미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이 비단뱀은 작은 동물을 쥐어짜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이에나 출현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이에나도 공격에 동참했고 둘 다 불쌍한 먹이를 공격했습니다. 큰 바위 비단뱀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에나와 대결하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하이에나는 아기 임팔라를 물고 비단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결국 비단뱀은 빠르게 식사를 처리하는 하이에나에게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에나의 무자비하고 극도로 날카로운 사냥 능력이
갓 태어난 임팔라를 재빨리 낚아채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불쌍한 동물은 막 태어났고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성체 임팔라는 새끼 임팔라는 고사하고 하이에나의 공격을 거의 피할 수 없었습니다. 클레버리 하이에나는 어미 얼룩말 바로 앞에서 태어난 갓 태어난 얼룩말을 낚아챘습니다. 한 마리의 하이에나는 어미 얼룩말을 공격하고 다른 한 마리는 새끼 얼룩말을 공격합니다. 곧 아기 얼룩말이 죽었고 엄마 얼룩말은 새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야생 버팔로는 큰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고 그들을 사냥하기를 원하는 포식자들은 때때로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야생 물소들은 그들의 어린 것들을 보호하지만 이를 파해하는 것은 교활한 하이에나들에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이에나는 재빨리 송아지와 어미를 분리하고 그 뒤에 고통스러운 공격을 가합니다. 어미가 나타날 때 어미는 하이에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들기와 하이에나는 둘 다 출산을 앞둔 임팔라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어미 임팔라는 두 마리의 냉혈한 포식자에게 동시에 공격을 받아 곤경에 빠졌습니다. 하이에나는 갓 태어난 아기를 잡아 잔인하게 잡아먹었고 어미 임팔라는 두 마리의 들깨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장면은 빠르게 펼쳐졌고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끝났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또 다른 임팔라가 출산을 진행 중입니다. 임팔라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엄마가 깨끗하게 핥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표범들은 서둘러 공격하기 위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임팔라는 반사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쳤고 아기 임팔라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비센제에서 하이에나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들깨를 사냥했네요. 하이에나 중 하나가 먹이를 짓고 있습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에서는 두 마리의 하이에나가 들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새끼 하이에나가 한 마리가 죽고 어미는 새끼 하이에나의 시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이에나는 들깨를 만나면 다소 겁이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들깨를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들깨가 표범의 먹이를 훔치는 장면입니다. 사냥이 막 끝나자마자 하이에나가 나타나 먹이를 훔쳐갑니다.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사나운 들깨 무리가 임팔라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다 잡은 사냥감은 하이에나에 의해 방해를 받고 전투가 발생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들깨 무리가 하이에나를 한 마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돌진하여 맹렬한 방식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하이에나는 저항할 수 없었죠. 너무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두 마리의 하이에나가 여유롭게 들깨 시체를 일부를 훔쳐 달아납니다. 아마도 사냥이 막 시작되었고 하이에나는 적으로부터 식사를 약탈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보호구역에 열린 들판에서 하이에나와 들깨 두 마리의 포식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임팔라 시체를 놓고 싸우려고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하이에나가 나타나 들깨들은 결국 당혹감 속에서 먹이를 훔쳐 달아납니다.
여기는 남아프리카의 사파리입니다. 이 영상은 사비 사막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네 마리의 하이에나가 약 9마리의 들깨무리와 싸울 예정인가 봅니다. 들깨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에나는 안전을 위해 물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덤불 속에 어린 하이에나가 숨어 있습니다. 쿠리고 국립공원에서의 들깨가 임팔라를 잡았습니다. 사냥하는 동안 하이에나 몇 마리가 소리에 이끌려왔네요. 처음에는 두 마리의 하이에나만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죽이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세 번째 하이에나는 용기를 얻었고 여전히 들깨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외로운 들깨 한 마리가 임팔라를 쫓아 물속으로 들어갔고 하마의 도움을 받아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깨에게 쓰러진 하이에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싸움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이에나는 임팔라 위에서 찢어서 갓 태어난 새끼를 꺼냈습니다. 새끼 임팔라는 몇 분 안에 먹혔습니다. 코끼리는 들깨에 관심을 사는 동안 표범은 임팔라를 훔쳐 나무로 달아납니다. 말라말라에 위치한 쿠르거 국립공원에 들깨들은 하이에나와 들깨들도 공격합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의 하이에나들이 차 밑에 숨어 들깨한테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하이에나들은 사자를 쫓아내서 공세를 펼쳐 새 들깨가 포착됩니다. 여기는 황야 사파리가 있는 오카방고 삼각주입니다. 들깨들은 작은 웅덩이에서 임팔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도착했을 때 탈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후 들깨들이 가서 이번에는 임팔라를 죽였습니다. 들깨들이 성공적으로 죽임을 만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이에나가 나타나 깡패처럼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임팔라는 하이에나에게 돌아갑니다. 쿠리구공원에서 들깨 무리와 하이에나 무리의 의연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들깨들은 하이에나를 향해 달려갑니다. 8월 어느 날 아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비 모레 사냥감 보호구역에서의 들깨가 임팔라를 쓰러뜨렸습니다. 들깨 보식자는 나머지 무리에게 식사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러 갔지만 먹잇감을 방치해두었죠. 고독한 하이에나가 약탈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다시 시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싸움이 지속됩니다. 하이에나는 먹이를 죽이고 훔치는 방면에 있어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쿠르거 국립공원의 한 부지에서 10마리의 들깨들이 쿠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도착한 하이에나 도둑 한 명이 들깨들이 떠나기 전에 먹이를 훔쳤습니다. 자칼도 끼어들지만 아마도 다른 두 상대의 빈틈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이에나는 나무 틈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케냐 마사이마라에서 혼자 있던 누구가 3마리의 하이에나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공격은 점점 더 잔인해졌으며 누우의 복부는 빠르게 찢어지죠. 이러한 혼돈 속에서 누우의 고통은 약 1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이에나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초원에서 누우가 어미를 잃고 치타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불쌍한 동물은 치타에게 발견되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치타 가족은 어린 치타들에게 간식을 먹입니다. 쿠르거 국립공원의 또 다른 장면입니다. 강둑 옆에 있는 누우떼가 있네요. 누우 중 하나가 악어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하마는 악어의 거대한 이빨에서 누우를 구출해줍니다. 누우는 이 기회를 잡고 재빨리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뒷다리를 다친 것 같네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나 보츠와나의 사파리에서 야생들깨 무리의 공격을 받고 있는 누우의 모습입니다. 들깨 무리는 끊임없이 먹이의 등을 물어뜯습니다. 나머지는 개미의 주둥이에 물렸고 누우는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복부가 점점 크게 떠 찢어집니다. 카메라가 다치자 누우는 쓰러져 무참히 먹혀버리고 마네요. 크루그 국립공원에 촬영된 참난 장면입니다. 갓 태어난 누우가 갑자기 표범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우의 어미는 새끼를 구하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미 누우가 실수로 아기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불쌍한 누우는 표범에게 잔인하게 먹히죠. 건조한 초원에서 누우는 두 마리의 수컷 사자에게 둘러싸입니다. 이 두 포식자의 무자비한 공격에 저항할 수 없죠. 무리의 다른 누우들은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마리의 숫사자들이 누우로 식사를 마치네요. 초원에서 세 마리의 하이에나가 누우 송아지를 잡으려 하고 있네요. 불쌍한 영양은 복부를 공격당했지만 고통을 극복하고 생명을 되찾기 위해 빠르게 노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우는 하이에나에게 먹혔습니다. 그들은 함께 잡은 먹이를 만족스럽게 물어뜯네요. 크루거 국립공원에 위치한 로워사비 캠프 근처에 고몬드 웨인 루트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심한 복부 부상을 입은 임팔라를 쫓고 있습니다. 아랫배에 뚫린 구멍을 통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뱃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이에나로 인한 상처인 것 같습니다. 하이에나가 따라잡아 무자비하게 식사를 계속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하이에나로 인한 상처인 것 같습니다. 하이에나가 따라잡아 무자비하게 식사를 계속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팔라는 자신의 죽음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먹은 하이에나는 남은 음식을 표범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레이터 바뷸라 동물 사유지에서 하이에나가 아드바크를 쫓는 장면입니다. 아드바크는 일반적으로 밤에 움직이는 희귀생물입니다. 아드바크는 풀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이 아드바크가 눈치채지 못한 틈을 타 갑작스럽게 공격에 나섰습니다. 아드바크는 바로 그 굴에 들어갔고 하이에나는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하이에나는 그 굴을 파려고 했지만 결국 빈속에 힘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사이마라 보호구역의 사바나에서 어린 버팔로가 두 마리의 하이에나에게 잔인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송아지의 내장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에나는 즐기기 전에 먹이를 죽일 필요가 없으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먹이를 삼킵니다. 잠시 후 다른 하이에나들도 나타났고 준비된 호화로운 잔치에 합류했습니다.
아마도 버팔로는 이 오랜 고통 대신에 더 빠른 죽음을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떤 순간에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고르기 힘든 거 잘 알지만요. 더 많은 야생동물 비디오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SF동물닷컴분들이 채널에서 피아나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최신 비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